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손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작업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바뀌기 전 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책상이 진짜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 방을 위해서 다 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방이 작업방인데도 창고처럼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이것저것 다 있어서. 이 책상이 사실 식탁이에요. 근데 식탁으로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식탁을 새로 구매를 하면서 식탁을 제가 책상으로 쓰게 됐는데 이 원목 색이 좀 많이 누리끼리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시트지를 붙여서 이렇게 작업대로 썼습니다. 책상은 많은데 선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작은 선반에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계속 정리는 안 되고 비염 때문에 코가 뭔가 그 공간이 예쁘고 제 마음에 들어야지 작업 효율도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 그 상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치우기 싫어서 두고 또 다음에 이제 뭔가 하려고 들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그 책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책상을 구매를 했고요. 이쪽 벽에다가 원래 휑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집 보다가 예쁜 선반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올려놓거나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저런 거를 구매를 했고요. 액자도 최근에 그렸던 그림 액자로 넣어놨고 그리고 책상이 전에 사용하던 식탁보다 훨씬 좀 작아졌어요. 여기 폭이 식탁은 되게 넓었었는데 자리만 방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그 위에 많이 올려놓기만 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방만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상을 조금 폭이 좁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의자는 시디즈 제품이고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리바트에서 구매했어요.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는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반이랑 플라스틱으로 된 서랍이 있고요. 저것도 예전에 오늘의 집에서 보고 구매를 했어요. 이쪽에는 붓이랑 뭐 화분도 있고요.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놨습니다. 예쁘게 더 꾸미고 싶은데 또 뭐 이 방에다가 뭘 계속 사기도 그렇고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꾸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 바닥에 이거는요. 책상인데 보조 책상인데 아래에 플라스틱 보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가려서 좀 깔끔하게 가려봤습니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얘는 파키라라는 식물입니다. 귀엽죠? 저쪽 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요. 바깥쪽 베란다에. 그래서 안 보이게 요런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무늬가 좀 화려한 인도풍의 무늬인데 좀 화사하게 컬러풀한 그런 아이템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게 하나쯤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잘 자세히 안 보고 샀는데 길이가 딱 맞아서 좋아요.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방을 그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 큰 선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큰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리바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 돈 주고 샀고 수납이 정말 많이 돼서 좋은데 조금 색이 어둡다 보니까 약간 칙칙해 보이기는 해요. 설치랑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괜찮았던 선택 같습니다. 더 예쁜 것도 많이 봤는데 사실 예쁠수록 가격도 정말 많이 비싸고 조금 번거롭게 제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거나 또 제가 그런 거는 딱 지색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귀찮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가격
그리고 편리함, 뭐 기타 등등 그런 걸 따졌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 사실 그냥 한 군데서 보고 그냥 바로 샀어요. 귀찮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가 제가 진짜 많아요. 뭘 사부작 사부작 계속 해가지고 또 계속 재료를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건이 진짜 많아요. 물건이 안 쓰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다 씁니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선반이 필요했어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거는 원래 주방 정리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선반은 좀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고 2층으로 만드니까 딱 좋더라고요. 뭔가 이거 하나 꺼내려면은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거를 또 다 들추고 꺼내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엉망이 되잖아요. 전에 그러고 살았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선반 정리대 하나 둬서 2층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아래도 물건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일 파스텔을 제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파스텔을 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는데 2층으로 만드니까 딱 편한 것 같아요. 빼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저 위에 실버 버튼도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조명은요, 룩스패드 조명? 모르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된 조명입니다. 좀 되게 더워요. 이거를 켜고 있으면 진짜 더워요. 밑에는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물티슈랑 키친타올 이런 거 여기 항상 구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의 작업방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재료가 조금 많은 거는 제가 이런 재료 욕심이 있어서 궁금하고 그러면 사게 되더라고요. 참, 얼마 전에는 이걸 샀어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안 뜯었는데? 아니, 그냥 화방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또 제가 사봤죠. 칼이 어디 갔지? 쫓자마자 다 왔네. 이게 화면으로 보면은 다른 거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커요. 신기해서 사봤어요. 다음에 그림 그릴 때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가격은 얼마였더라? 12,000원대였어요. 그림을 제가 19년 정도 그렸는데 아직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되게 지루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막 너무너무 막 재밌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참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참아냈을 때 비로소 재미가 있다, 즐거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작업방들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 Fond of so easily, 'cause I don't wear my heart upon my sleeve. Yeah, I don't know.